자, 전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해 현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전해 현상. 전해 작용과 뭐라고? 전해, 전기장 연사 혼합된 기계 가공법이다. 전기동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도구과 같은 방법 뭐지? 전주 가공으로. 전주 가공이지. 틀린 것은 2번. 공장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하고, 견사에서 결국 전체 강량에 비해서 아주 작은 편이다. 아시지?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다음 중 가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 자, 일렉트로닉 디스차지 머신은 방전 가공이야. 뭐 방전? EDM. 스파크 방전으로 인한 금속의 침식을 이용한 가공이고. 학적 밀링은 얘기했지. 학적 밀링은 뭐라고? 선택적 부식이, 알았지? 그럼 선택적 부식을 하려면 뭐다? 선택적 부식을 위해서 후판, 뜨거운 판, 박판, 단유물 등 압축의 얇은 동공구를 만들어서 전체 무게를 감소시키는 게 뭐다? 학적 밀링이다. 선택적 부식. 그다음 버니싱은 입이 가공되어 있는 구멍에 다소 큰 보호를 알파에 정밀히 가공하는 게 뭐다? 초음파 가공은 공장, 아까 초음파는 뚫림을 사용하는 거지, 그지? 재료의 연성이 클수록 부적합하지, 그지? 세라믹, 단단한 것만 가능하다. 틀린 것은? 찾을 수 있겠지? 자, 광, 렌즈, 반사경 등으로 집적하여, 이 집적한다는 말은 뭐야? 빛을 돋보기처럼 모은단 말이야. 우리 돋보기, 태양의 빛을 모아서 집적한다잖아요, 그죠? 모아서 그 집적된 위치에 공작물 채택하며 가공분의 빛을 흡수하여, 우리 돋보기로 종이 구멍 뚫잖아, 초등학교 때. 그런 거야, 그지? 후기적 순간적으로 고속 가열하여 증발 또는 용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대기 중에서 비접촉 가공하는 방법이 뭐다? 레이저. 빛을 모으는 거니까 뭐다? 레이저야, 레이저. 광에너지. 자, 재료 가공에 소요되는 주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인 가공법은. 자, 그치. 전해 연마는 뭐지? 전해 연마는 전기동과 반대. 뭐라? 전기동과? 이놈, 빛 에너지지, 그지? 빛 에너지를 열로 맞두는 거지, 그지? 빛 에너지를 뭐라고? 열 에너지를 바꾸는 거고. 초음파는 전기적 에너지를 뭐라고? 기계적 에너지를 바꾸는 거지. 정확하게는 떨림, 진동. 이게 전기적인 스파크. 자, 특수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학 가공은 미세한 가공에서는 적합하나 넓은 면적을 가공하기에는 반대지, 그지? 그래서 항 밀링은 아까 선택적 부식이었잖아. 그래서 미세한 가공에 부적합하고, 부적합하나 넓은 평면 가공하기에는 효율적이다, 알았지? 틀린 거몇 번? 선택적 부식이다, 알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겼던 부분을, 이거를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 화학적 밀링으로. 여기만 마스킹 처리해. 여기만 뭐라고? 마스킹? 여기만 마스킹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담가?